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PC방 가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려고 했는데 BGM이 안 나온다. 나는 베린이다. 배틀그라운드 초보자 말하는 거예요. 지금은 9시. 지금 PC방을 가서 배그 연습을 더 해야겠다. 마침 저기 아버지가 계시는군. 한번 말을 걸어볼까? 이거 BGM이 안 나오는데 잠깐만. 오, 베린아 일어났구나. 아버지 저 PC방 다녀올게요. 알았다. 용돈 챙겨가거라. 1000원을 얻었다. 개이득. 아참, 옆에 수정구는 세이브를 한다. 세이브는 저기서 하렴. 이거 BGM이 안 나오면 뭔가 좀 되게 심심하니까요. BGM을 임의로 틀겠습니다. 제가 잠깐만요. 아 그래, 솔직히 뭔가 이렇게라도 뭔가 좀 틀어놔야지. 한번 둘러보시오. 구입한다. 1001원이야 1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PC방 1시간권이 뭐야? 안 사겠다고? 그럼 어쩔 수 없지. 그럼 밑에 포탈에 가서 돈을 벌어오거라. 아니 1원이 모자라가지고 이거 좀 깎아줘요. 보통 이렇게 모자라면 깎아주지 않나? 1원 모자라는데? 뭐야, 고장났나? 어 잠깐, 어어어어 빨려 들어왔다. 여기가 어디지? 아 여기는 몬스터를 죽이면 돈을 주는 곳이에요. 홍홍. 아 냄. 아 예쁘다. 그래 저기로 가면 되는 거니? 좋아. 아직은 공사 중이라네. 아 여기 못 가? 아 참, 돈 벌어오는데도 공사 중이라네. 참나. 그렇다면 이 아래로 가겠습니다. 여기지. 맞짱 들어간다. 이응 이응. 마침 저기 몬스터가 있군. 잡아보자. 저 사람은 몬스터가 아니라 사람인데. 멀쩡한 사람한테 괴물이라고 그러지 마세요. 뭘 봐 새끼. 아 괴물이구나. 그래 맞짱 뜨자. 야스오구나 야스오. 어 BGM 나오네. 잠깐 끕시다. 오 여기서 스킬 샷건. 키보드로 샷건을 친다. 뭐 이런거? 막 이런거? 야 뭐가 떨어졌어 방금. 와 이걸 지네. 다음은 전설의 길로 가면 보스임. 레벨이 올랐다. 아 레벨이 올랐군요. 자 좋아, 세이브 한번 더 틀겠습니다. 그래 이 상태로 마우스 커서 치울까? 그래 나는 보스 제작자죠. 맞짱 뜨자. 아 또 설마? 베리니의 카구팔. 카구팔을 써서 적의 고환을 맞춘다. 오 이거 세 보이는데? 베리니의 카구팔. 오 야 야 이론. 그엉 내 고환이. 제작자의 고환 파괴로 인해 PC방으로 바로 이동이 되었다. 캬, 그래 이론이 모자라가지고 이거를 못 샀지. 와 근데 자리가 꽉 찼네. 사장님께 말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자. 어떠? 그래 꽉 찼어요.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. 빨라졌어? 별로 안 빨라졌는데? 오 자네 학권 PC방 1시간권을 사고 마지막 남은 끝자리로 가게나. 그래 샀다. 근데 이거 여기서 되팔기 할 수도 있는데? 야,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되팔면 게임 끝나는데요? 이거는 막아둬야 돼. 이거는 막을 수 있잖아요. 매각 불가능하게. 그나저나 얘는 뭐야? 어 개꿀잼. 어 개꿀잼. 얘네 다 똑같니? 어 개꿀잼. 어 개꿀잼. 어 개꿀잼. 아 똑같구나. 말 안 걸겠습니다. 아 그러면 이 거울이 컴퓨터야 그러면? 씨.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 똑같을 수가 있냐. 장사 잘 되네요 사장님. 부자 되시겠어 아주 그냥. 어? 자 비켜요. 자리 남았어요. 비켜드릴게요. 그렇게 게임이 끝났다. 만드... 어 진짜 끝났네? 씨. 아 너무 짧아 이거. 뭔가 좀 나름 소소한 재미가 있긴 했는데 저게 보스냐? 개박았네. 아 이벤트 안 나왔었는데 지금 나오네요. 버그인가 보다 이거. 원래 이거 자동 실행으로 놨어야 했는데 버그인가 봐요. 소소한 재미는 있었지만 짧아서 아쉬운 게임 PC방 가야지였습니다. 저는 다른 게임 실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